안녕하세요. 광역백도 심세훈입니다. 요즘에 그 길을 다니다 보면 뭐 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휴대폰을 각자 보고 있는 모습. 참 많이 보이죠, 그런 모습이.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소통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정작 마주 앉은 가까운 사람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잠깐 끄시고요. 저희 강연백도실 보시면서 곁에 있는 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백도시 시작합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으며 독학으로 아들을 가르쳐 대학에 보낸 노태관. 변변치 못한 직업 때문에 가장으로서 늘 당당하지 못했던 그. 애 책을 봐도 까막눈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애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서 역할을 반영할 수 있을까?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던 7년. 그러나 그 사이에 두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실패했습니다. 큰일은 뭐, 게임 중독이고 저는 아토피로 성적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식을 가르치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방법으로 두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 6년 뒤 두 아들은 명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아버지 도움으로 전 과목을 제가 다 가르침 받고 제가 대학 갔기 때문에 그 점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친 노태권 씨를 소개합니다. 네. 요즘에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분 네, 좋습니다. 지금도 뭐 표정이 그냥 기쁨에 넘치시네요. 나오시면서도. 네. 칭찬, 아니죠. 주변에서 뭐 축하도 많이 받으셨죠. 네, 여기 측에서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참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신 것도 참 대단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두 아드님까지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럼 대입 공부를 지금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본인 공부까지 포함하면? 제가 45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제가 7년 자식을 가르치는데 6년, 총 13년을 했습니다. 대입 공부를? 예. 네. 근데, 어떻게 내 공부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냈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저 속에 그 비결이 다 담겨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땅의 젊은 열 시작하는 영원한 숨쉰 노태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켰다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학력이 저는 중졸입니다. 중졸의 학력에 독학을 해서 아이들까지 가르쳐서 대학에 진학시켰더니 비법이 뭐냐고 묻는 분이 참 많은데요. 사실 비결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직이 되셔서 좀 살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맞은 제가 조금 집이 됐나 봐요. 겨우겨우 저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뭐 일정한 직업도 없이 막노동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했지. 그런데 35살에 착하고 저보다 많이 배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다니던 제일 가분한 여자를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 꽁도 키워보고 소금장사도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저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08시까지 야간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뭐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다시 낮에 나가서 뭐 세차장이나 뭐 어디 가서 막 닥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 5살이 되었는데 애들은 커가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내가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지.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 1월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공부. 남보다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난독증인데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노트에 필기를 해서 코팅을 해줬습니다. 저 그 코팅한 그 노트를 가지고 지우스나 세차장에 일할 때나 오고 가고 하는 길거리에서나 눈만 뜨면 보고 또 보고 머리에 현기증이 날도록 외웠습니다. 지우스에서는 일할 때 이어폰으로 컴퓨터 꼽아서 EBS 교육방송 영어 듣기를 했습니다. 그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이어폰 줄이 짧으니까 30m 줄을 연결한 저 줄하고 이어폰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밤새 일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을 마치고 시비를 걸으면서 책을 보다가 그냥 길거리에 세우던 노래방 그 간판에 걸려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떠보니까 얼굴이 피범벅이에요. 그런데 왼손에는 책이 탁 잡혀있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외웠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 파드 아빠, 마들 엄마, 걸프렌드 여친.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뜨면요 숨부터 먼저 쉬는 게 아니라 책부터 찾고 먼저 공부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지가 7년 되는 해요. 한 5월달인가 6월달인데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들이 전교에서 350등 한 그 등수를 갖다가 전교 5등이라고 성적표를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죠, 저는. 생각해보니, 저나 아내나 밤낮을 일하다 다니니까 애들은 집에 뭐 혼자 있는 거죠. 중요한 시기고 좀 돌봐줘야 할 그런 시기에 어른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큰애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이 되고, 그 작은애는 원래 아토피가 심했는데 더 악화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학교에서 말썽꾸리로 뭐 전락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내 공부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를 살려야 한다. 이제서 정신이 드는 거죠, 제가. 큰 애한테 이야기를 했죠. 동주야, 사회에 나가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 운동을 하자. 그럼 아들이 그래 예 하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래 달래했죠. 하루에 8시만 행군하면 네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든 뭐 하든지 관리하지 않겠다고 간신히 제가 달랬습니다. 그래서 춘천의 의암호수, 소양강댐, 북한강을 오르내리면서 8,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행군이 끝나는 날, 동재야, 내가 아버지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딱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잘하는 게 있대. 이 무슨 대학갈래? 내 입맛대로 보내줄게. 아, 설경? 설경은 국영수 하고 사탄 과목 내 과목 하는데 국사는 필수다. 그런데 영어 3층 단수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그 아버지가 가르쳐라니까 쉽지 않았지요. 그 이제 수준에 맞게끔 책을 제가 써가면서
중학교, 가정부터 아주 친절하게 제가 가르쳤죠. 그래, 하루는 좀 힘에 들었던 모이죠. 아버지, 이 돌머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아, 된다. 장점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무슨 돌머리에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있지. 이 돌머리는 처음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렵다. 남들보다는, 뭐랄까,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런데, 일단 들어간 거는 절대로 바깥에 안 놓는다. 그래, 요래 안을 달래가면서, 아예 저는 컴퓨터 게임을 공부에 접목시켰습니다. 아예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시간을 배정해서 게임하도록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애가 컴퓨터 시간만 되면 그 자판기 위에서 노는 경쾌한 솔놀림 환상적입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수업 양도 늘리고 수업 시간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애도 아주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공부할 줄 아더라고요. 그렇게 2008년에 시작한 공부, 큰애는 2010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재단 4년 전에 재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또 둘째 아이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시켰습니다. 아토피가 워낙 심하고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었고 2011년 3월 달에 얼굴에 대상 포진이 세 번째 발병했습니다. 애는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아, 엄마도 이제 그만하소. 아, 잡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런데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가르쳐야죠. 눈을 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애한테 수능 전 교재를 제가 읽어주면서 저희 총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감독이 꾸민 둘째 아들은 2012년에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수습으로 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아버지란 무섭고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자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공부에 빠져서 아이들을 등한시 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물론 저는 배움도 모자라고 뒷받침해줄 돈도 없었지만 제 모든 것을 바쳤으라도 아이들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중질 학녀의 막무동꾼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은 제가 최고의 아버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구해서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실 때요. 그때 썼던 이어폰입니다. 근데 이어폰이
이게 어떻게 생긴, 어떻게 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이어폰을 한 30개 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 그래.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 줄을 길게 해서 밤새. 근무하시면서. 근무하면서 이걸 들으셨던 거죠. 예. 아무튼 참 이게 바로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요. 부인도 나오셨고요. 사모님 나오셨고 그리고 아드님도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네. 얼마나 큰 돈을 버신지 모르시죠? 다른 사교육을 했으면 아마 대단히 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앞으로 우리 네.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살면서. 아, 예. 예. 이번에 아드님한테 여쭤볼게요. 자기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양대 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노희주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작은 아드님이시죠. 네, 네. 네. 그 아버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그 지리 공부를 할 때 예. 아버지께서 말씀은 뭐 러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글을 적을 때에는 러아시, 캄보아디? 제가 모르는 새로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착각도 했었는데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독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한테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네. 정말로 많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못난 자식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여러분의 또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버튼 손에 잡으시고요. 훌륭하신 아버지. 자, 이 강연을 듣고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노태원 씨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공감 온도 94도를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